아니 종이가 빨라버려도 네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아니 이게 나한테 자 다시 하나 둘 셋. 아니 종이 아니 종이가 빨라버리니까 왜 웃겨. 집중보다 해. 집중보다 10초를 못 가냐. 아니 종이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아니 빨라버리면 환전해야지. 자 가자 빨라버리면 환전해야지. 아 근데 내 자리야 내 자리. 아 형 자리야? 빨라버리면 환전해야지. 자, 지효씨. 오늘만 가라. 진짜 진성이다, 진짜. 숨쉬었나 보네. 생각이다. 자, 일단 공약이 있으니, 아, 지효씨. 네, 저희, 뭐야. 저희가 이제, 유키스타 프로파티에서. 아, 맞다. 막걸리 하자를. 네. 막걸리 한 잔. 막걸리 두 개 섞었어요, 지금. 아, 자, 그랬는데, 저 우선 짠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네. 자, 막걸리 한 잔. 네, 여기는. 여기는 대구 같은 서울입니다. 예. 네. 뭐 대구 광역시 서울특별구 뭐 아무튼 뭐 그러는데요. 아 사실 뭐 대구 광역시에 네. 뭐 공약 이렇게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뭐 많은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이게 막걸리 맛있는 집으로 찾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대구 약장만두를 파네요. 약장만두. 아, 그러니까 네, 우리 네, 아까 너무 많이 먹었어요. 사실 이런 데는 잘 못 먹고 약장만두 그쵸. 지금 라이브 전에 저희가 지금 한 잔을 해가지고 다들 네. 네, 아까 지금 무지개 올라왔는데 아 그쵸 거의 뭐 하셨어요? 두세 잔 정도 어차피 사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뭐 콘서트 연습을 또 아침부터 네. 계속 하고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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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왔고 지금 막 끝나고 쉽지도 네. 네. 못하고 왔어요. 세월이 완전한 세월 약간 잠수도 나서 다들 되게 피곤한 상태라 술에 금방금방 취한 것 같은데 제가 얼굴 색깔이 지금 굉장히 저 지금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어때요 지금? 굉장히 핫해요. 화태 화태? 어 화태 화태 아 그래도 이제 저희를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쵸 그쵸 저희가 6.13에서 페스타에서 저희가 공약으로 걸었지만 사실 이 기회를 만들어주신 게 그게 남의 아 여러분들 흔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늦게 지켜서 죄송하고 근데 나는 간만에 한잔하니까 좋다 야 사실 이런 기회를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 야 오늘 단체로 모인 게 그 숫자리로 모인 게 그 방탄의식 다음이야. 어 그죠 그래. 그래. 어, 그래. 아 저희 단체로 모인 거로 소개했어. 아 네 명은 이쪽에서 먹어야 돼. 아이 심쟁이들. 아니 이게 단체가 아니면 약간 숫자리가 어렵더라고. 아니 내가 근데 밖에 나서 먹은 진짜 얼마이고 거의 다 숙소에서 먹거든. 숙소에서 많이 먹죠. 숙소에서 먹. 숙소에서 있으면 막 그 술. 숙소에서 먹 다 긁어 먹. 숙소에서 간장 게장밥 먹는 거. 아니 일단 그 말 이게 저번에. 저번엔 아니고 며칠 전에 누가 먹고 남긴 게 아닌가 진영이 이제 나중에 회를 먹으려고 사놔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신랑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혼술하고 싶어서 이제 이거 회 누굴 거냐고 물어보고 근데 애초에 나도 혼술하려고 산 회였거든. 동의를 구했죠. 파티가 생겼는데 그래서 신랑 혼자 먹고 있다가 나 끼고 예 나도 집에 나도 집에 있었어. So this is Korean wine. It's called Makgeolli. Makgeolli. 아, 아무튼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또 막걸리 좀 먹고 좋네요. Oh, 막걸리나, 에요! 저희가 지금 또 콘서트 준비 또 빡세게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새 앨범 지금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약간 뭐 간략한 스포를 각자 해주시면. 나도 지금 치기 올라가서 스포 한번. 오케이, 너 몇 미니가? 너 입다고 있어. 자, 혹시 뭐 간략한 새 앨범에, 새 앨범에 대한 어시스트. 아, 제가 할게요. 예, 예, 좀 해주세요. 얼굴 좀 보여주시고요. 얼굴이 한 번. 제가. 스포일러 하겠습니다. 아, 너무 위험한 거 안 돼요. 이발 앨범. 이발 앨범. 아니, 진짜 이거 말을 뭐 방탄소년단에 노래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뭐하냐? 뭐하냐? 아니, 진짜 이거는 진짜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 예, 그럼 오케이. 이번 앨범은 역대급입니다. 와, 짠. 머리 진짜 식상하다. 가리지 않고 너무 정말 예상한 그대로 같죠? 짠. 너네가 해, 그러면! 너네가 식상하지 않고 좋아해. 아 우리 태영 씨 센터 하셨는데 혹시 이번 새 앨범에 대해서 엔서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뭐가 있을까요? 내 모든 완전.
취했네. 진짜 맛이 갔는데. 근데 저는 혹시 기대할 포인트? 네. 아 기대할 포인트. 네. 뭐 이게 아무거나. 그냥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뭐 비주얼이라든지 안무 뭐 곡 뭐 다 새로울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계속 이런 음악을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팬분들이 저희 예. 맞아. 뭐가 맞아? 정말 와 이런 걸 해라는 게 있어요 앨범에. 거기 있어. 뭐지? 대박. 야 진짜? 맞아. 아 그거 있어. 아 그거네. 아, 맞아 그거야. 그거야. 그래 그거. 오케이. 자 진짜 말하다도 뭐 했어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까먹었어요. 자 아무튼 저희 공약을 치러 왔죠. 공약! 우리가 공약. 곧 막걸리 한 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딘 조심해야 됩니다. 뭐요? 네? 아 곧 VX 청소수 혹시 998만원이라던데 와! 어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복근까지 복근. 복근일까요? 복근, 복근입니다 지금. 아 제이홉의 복부를 공개하는. 아니요 제이홉 운동 3대 3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제이홉 운동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저도 봤어요. 열심히 했어요. 네. 지금 왕자가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 왕자. 아 근데 뭐 어찌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그쵸. 호경은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 내가 넘치 알통이너 왕자. 아직까지 없어요. 아니 오늘 얘기하면서 결과를 얘기해버렸어. 아니야 제욕을 보여준 것 같아. 이게 어그로스. 그 뭐야 이번에 그 뭐지 얘기 커피와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뭔가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하다가 이제 저 페이크라고 안무 알죠? 까는 안무 그거는 호면이 대신 될 거예요. 오 제요 그걸 하면서 목표를 따겠습니다. 오 제요 준비됐어? 준비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열 됐어. 아 이거 어떡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지금 몇만 남았죠? 지금 제가 알기로 한 몇천 분 정도 2만 여기 중앙에서 봤는데 네. 아 정말 다들 취했네요. 아 그래요? 그럼 흑자 한번 하죠. 아 정말 얘네들 왜 이렇게 취해? 진짜 좋은 거야. 좀 많이 취한 자 그럼 우리 짜장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고 싶은 말 우리 오늘 말 안 한 사람 저기 정국씨가 해보게 정국씨가 마지막으로 이 신곡을 새 앨범에 대한 뭐 그런 것과 뭐 아무튼 공약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일단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셨는데 계속 감사드리고요. 저희 친구 위에서 이제 계속 연습하고 있고 이번에 있을 마스터리에서 계속 연습을 하는 중인데 일단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아 근데 아니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아, 뭐, 하세요 이제 콘서트 한다는 게 어쨌든 팬분들도 아시니까 아시죠 너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그쵸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당연한 사실입니다 한 6개월 7개월 동안 맞습니다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이제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게 다니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뭐 그냥 전부 다 뭐 콘서트는 다음에 최초 최대가 될 겁니다. 아 콘서트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콘서트님 계속 연습하겠습니다. 이상한데? 아무튼 네. 마지막으로 정우씨 저희 이제 콘서트보다 이제 신곡이 먼저니까 진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만큼 그보다 더 이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연습해서 멋있는 모습 나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 우리 마음이 잘한다! 자 여러분 그럼 아 예예 예. 한국 코리아 컴백 너 끝내버리겠습니다 yeah finish 안녕 코리아 컴백 여러분 저희 다음에 만나요 안녕 감사해요 아무도 없어 자 나랑 해